안녕하세요. 큐큐브입니다. 오늘의 날로 먹는 컨텐츠 금요일 스파링입니다. 어제 올렸던 그 미용실에서 찍었던 영상은 거의 편집하는데 4-5시간 걸렸습니다. 진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대단하네요.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저희 시합 앞두고 계신 분 두 분 스파링 하는 건데 55kg랑 57kg 이제 해숙현님 이렇게 두 분 킹라이트 스파링을 하는데 대회를 대비해서 약간 좀 파워를 올렸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세게 하라고 했고 이제 땀뽀글 입으면서 감량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해숙현님은 미용실에 손님 안 계실 때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는 그런 다리 모양만 계속 스텝하는 걸 보신다고 하더니 저희 복사판처럼 여러 가지 기술을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. 데미지 있게 하고 있어서 괜찮아 때려 돼. 훅을 맞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. 3초 지났어요. 아직 안 나왔군요. 재밌어하는 저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. 헤딩 꼈기 때문에 좀 세게 때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저앉혔습니다. 킹라이트 맞아보고 대회장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오늘 일요일에도 오늘 또 연습을 할 겁니다. 결국에는 80kg 우리 남성분하고 이제 또 스파링을 하게 됐는데요. 이것도 이제 또 로킹 룰로 가요. 봐주면서 네. 하시는 거니까 이제 공격 방어 연습 해보는 거 한번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. 보고 때리는 연습, 거리감을 잡는 연습 그 위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들어갈 때 턱을 당기고 들어가는 거, 그 다음에 펀치를 칠 때 스텝을 밟으면서 들어가는 거, 그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오늘은 극진가라데 대회가 인천 용현초등학교에서 있어서 그거를 좀 보러 갈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끝나고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런 것들을 또 훈련을 또 해볼 겁니다. 오른쪽 바디 줘야죠. 오른쪽 바디요. 스파링하는 영상이고 글러브는 해스킨이 또 손목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요 트윈스 글러브가 일체형이 있어서 요걸 또 끼고 지금 하시는 거죠. 서로 보면서 이제 하는 건데 해숙현님 하신 지가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됐고 3개월 만에 대회를 한번 나가셨고 그 이후에 1년 있다가 또 대회를 나가서 두 번 생채 인천 대회에서 생채 우승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충북 대회 처음 도지사회죠. 이번 전국 대회죠. 생활체육 작은 대회가 아니라 약간의 엘리트 대회성 토너먼트 대회를 나가시는 겁니다. 그 전까지는 1회성 대회, 그러니까 원매치였다면은 이번에는 토너먼트로 하기 때문에 좀 체력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인데 미용실이 너무 잘 됩니다. 하루에 뭐 손님이 끊이질 않고 뭐 15팀씩 오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체육관 오시는 것도 뭐 기적 수준인데 지금 빠른 77년생이시기 때문에 마흔 몇 살이죠? 3세인가 4세인가 그러신데 자 10초! 조금 더 운동을 일찍 시작하셨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었는데 뭐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늦지 않았다.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더 뭐 열심히 할 수 있다.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잠을 좀 못 잤어요. 어제 좀 새벽 한 4시 반에 잤나? 4시 반에 자서 지금 아침에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9시 반에 저희 체육관 회원분들 모여가지고 차를 타고 인천 용현초등학교로 갑니다. 차도로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케빈박도 경기를 실제로 하는 모습도 보고 할 수 있다면 인터뷰도 좀 딸려고 그래요. 그리고 뭐 오랜만에 또 계신 관제님들도 보고 인사도 드리고 경기장 분위기도 좀 담아서 현장감 있게 영상을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저도 뭐 유튜버죠.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왼쪽으로 가면서 로 주고 지금 거리 나가면 로 줘요. 엄청난 공격. 로 줘야지. 기다리지 말고. 하는 거죠. 로 줘. 이게 지금 스파링만 바로 한 영상이 아니라 수업을 뭐 50분 풀로 하고 이제 거의 끝나는 시간에 남아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체력 없음 주의인데 사실상 그냥 몸만 풀고 스파링을 했다면 조금 더 박진감 넘친 경기를 할 수 있었겠죠. 그래서. 상현아.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도 더 하시고 달리기도 더 하시고 기술 훈련도 더 하면 많은 모범적인 선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해스케님하고 상현이랑 한번 바로 전 영상이 미용실 영상인데 그 미용실 영상 이어서 이런 영상 하나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기면 공짜로 머리를 잘라줍니다 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약간 어그로성이죠. 유튜브는 어그로를 먹고 큽니다. 오른쪽으로
오른쪽 바디 찍어봤고 로켓 주고 인센 주고 승리님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대회가 있어야 역시 체육관이 뭔가 들썩들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12월 8일에 저희 체육관에서도 이렇게 생활체육대회 킹라이트로 할 수 있는 대회를 열어볼 거고 2시부터 해서 한 5시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. 아니면 체육관 관장님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가를 하실 수 있게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다. 내년부터는 서초구 킥복싱협회 활성화를 좀 많이 해서 한강 그 세빛둥둥섬 있는 데서 대회도 한번 열어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세빛둥둥섬에서 대회도 해보고 킥복싱 좀 활성화되면 영상도 더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체육관 회원분들 실력도 늘을 수 있고 좋은 추억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함께 이런 했던 영상들을 휘발성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제가 또 유튜버를 하니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구독자분들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런 영상 올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